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지혜 주셔서 그리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할 말은요, 이 말씀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서야 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묘한 것인 줄을 알고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아주 주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위의 믿음,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에게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한 첫 번째 이유는 자 혀를 잘 다스리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다 잘한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수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의 실수가 적으면 행동의 실수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말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말에 대해서 즉시 적재에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을 원합니다만은 이 말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이 많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도 많고 말이 많다 보면은
배신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아픔을 줄 수 있는 말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로는 말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거기에 섞이게 되고 자기의 감정이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잘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표현이 상대방에게 가장 좋게 그리고 도움이 되게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체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말의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선지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임을 수레받기를 불사른다고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거듭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서의 말을 사용하고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있어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잘못하면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악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씀 배우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우리들의 첫 번째 가짐이 바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은 대체로 참 좋은 말을 나누고 서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에 대한 간증 말을 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오늘의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즐거운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감정이 부딪히는 어떤 일 앞에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매사에 조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롭게 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좀처럼 때로는 노력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많은 혀를 잘못 다스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인가를 볼 때는 우리가 중생한 후에는 혀를 날마다 자기 자신이 집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악하게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입술에서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입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저주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샘에 한 물이 내며 한 샘에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형상으로 지어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좋은 말, 겸면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말들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성숙되어가는 성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 말이 참으로 사납고 그 사람 말이 참으로 상대방을 농담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뼈 있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 고로 만물 중에 으뜸이 가는 사람인 고로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답게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혀를 놀려서 상대방을 상처를 입게 만드는 믿는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믿는 사람은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을 보고 참 인간을 저주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나누다가 돌아와서 찬송을 하게 될 때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유대 관계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혀에서 불의를 발휘하고 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끔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건면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상처받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새로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의 그 말의 표현을 보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동일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져야만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에서부터 혀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고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는 우리가 적극 회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말 조심을 특별히 해야 한다는 것을 신자로서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덕목 중에 하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선지가 강력히 말하는 것은 혀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은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다고 보는 그 행위에 대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 모든 것을 은혜롭게 다스려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데 그러면 성령 따로 우리 인간의 마음 따로 한다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접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만 친절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가 위험한 일에 스스로 뛰어들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하므로 그것을 차곡히 하나하나를 배려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죠? 두 번째, 사람과 서로 감정이 섞이게 되면 악담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악담을 해서는 농담으로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짜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모른다고 솔직하게 표현해 줘야 되지 그것이 가짜의 잘못된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증거해놓으면 가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증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 중에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있다고 말하는데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증언하지 말기. 그 다음에 상대방을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이 음해하는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많은 음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돕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음해하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한담하는 중에서 우리가 슬쩍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물론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 물론이고, 사랑하다 보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높아져 보이는 교만이 보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아첨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첨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거짓 증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첨이라는 게, 아첨하는 것이 결코 진실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첨하지 말고, 능욕은 물론 여러분 능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뭐라 합니까? 자, 성도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을 봅니다. 엑스같이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상을 향해서 욕하는, 능욕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떠들다 보면은 말이 많아지고, 떠들다 보면 감정이 거기에 유입돼 있어서 자기도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하게 되므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들지 말아야 되고, 물론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강단에 서서 진리 외에는 증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네, 제가 많이 조심합니다. 진리 외에는 증거하지 말라고. 왜? 진리 아닌 것을 증거하다 보면은 가짜 증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외에 진리를 증거하지 말고 딴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장황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게 될 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이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답게 규모 있게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인가를, 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서로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듭 죄를 지어도 계속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늘 그렇게 베푸신다고 생각해서, 늘 우리가 오늘 잘못하는 일 또 내일까지 갈고 가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돌아와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내일 똑같은 또한 행위를 또 벌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명을 받고 우리의 삶을 받았는데, 내일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가서 우리의 죄는 남아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회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일들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말에 대해서 모욕하고 능욕하고 실수하고 혀를 잘못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 형제로 하여금 불쾌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에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의 첫걸음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 말 가운데서 인격의 선수를 매일 다스려 나가며 닦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에 대한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고 우리 형제를 모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들고 성령의 열매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의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아버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혀를 조심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려서 혀를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